내일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전문가님, 지난주 공략주 한번 리뷰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정말 좋은 흐름이 뜻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터벅스 네. 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면서 네. 추천했던 가격 대비 약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내일 개장할 때 바로 팔아버리세요. 이유는 시세를 줄 만큼 줬고 충분히 만족할 만큼 좋은 수익이 나왔으니까 가급적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보라는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내일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종목은 MK전자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다른 것보다 반도체 패키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1차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12,350원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와 함께 내일이 되든 금요일이 되든 12,3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체결 강도가 100%를 넘어가면 그때는 홀딩을 하시고 13,500원까지 보십시오.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에 들어가기 위한 초입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의 개선, 시장의 흐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토대로 MK전자 가급적 내일 초가에 반드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10% 정도도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반드시 12,3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그 힘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실적, 반도체, 중소형주, 최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모두 담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MK전자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팀장님도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아, 제가 지난주에 좀 CS윈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그중에서도 풍력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제 대형주도 뭐 10% 이상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0% 이상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익절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올해 지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윈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는 의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오늘장,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제약별 섹터에서 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별 섹터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좀 조정 시에도 좀 하방 압력을 좀 어느 정도 좀 견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1분기에 어떤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로 좀 어느 정도 땡겨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 일회성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실적이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공장의 생산분이 지금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4공장도 이제 뭐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실적이 잡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도 지금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67만 5천 원에서 좀 상당히 반등을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연금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좀 시초가를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10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9만 원, 타이트하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이 지난 1월에 88만 원 정도였는데 충분히 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목표가 좀 높게 잡아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1년 실적을 좀 보기 때문에 일단 네. 뭐 단기간 어떤 승부를 보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고점 88만 원 그쪽 그 근처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소화하고 좀 신고가를 좀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는 올 한 해 앞으로의 기대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두 종목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일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